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왜 백궁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대통령을 하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인데 이 나라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왔잖아. 와보니까 애는 안 낳는데 아들 하나 아니면 딸 하나야. 집집마다. 그러면 딸 하나가 아들 하나가 장가를 가서 딸 하나 있는 집에 맞아요. 장가를 가도 그건 행운이야. 맞죠? 웬만한 사람 장가도 못 가는데 딸 하나 있는 집에 장가를 갔더니 조금 살다 보니까 장인 장모가 늙어가지고 양로원으로 가버려. 요양원에 가야 될 나이가 돼버렸어. 맞아요. 아니 내 자식도 낳아서 대학을 보내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결혼해가 좀 드니까 아니 장인 장모를 보살핀 사람이 있나 없나. 그 집 딸을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장인 장모 요양비를 한 달에 150만원 160만원을 대야 돼. 맞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또 다 늙어가지고 또 요양병원에 갔어. 네 명을 요양병원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직장이 불안한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내가 왜 국민배당금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애를 많이 낳았을 때는 형제들이 조금씩 보태면 십시일반 엄마 아버지를 부양할 수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이따오 식으로 낳다 보니까 이거 어디 가서 여자 하나만 잘못 만나버리면 장모 장인을 떨어 안아가지고 그 생활비를 앞으로 4,50년 동안 대줘야 돼. 100살까지 사니까. 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엄마 아버지도 지가 외아들이니까 또 100살까지 돼야 되네.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어. 어?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공약을 만드는 사람이야. 언젠가 정치인들이 내 공약을 모방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맞아. 그래서 30살이 넘으면 무조건 150만원씩 준다. 국민배당금 줘야 우리가 산다. 이 말은 앞으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나가 두 집이 만나면 그 두 부부가 남자와 여자라는 그 젊은 부부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노인만 4명이야. 거짓말입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형제가 있지만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은 진짜 형제 없어요. 그러면 둘이 결혼만 했다면 신세 조지는 거야. 맞아요. 4명의 늙은이를 부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장인 장모를 조금만 덜 부양한다거나 우리 부모를 더 부양하는 일이면 부부싸움 나는 거야. 그러면 4명한테 골고루 밥을 돈을 줘야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한 젊은이 개인이 할 수 있나? 부부가 맞벌이를 죽기 살게 해도 애들 교육비를 못 대는 행복인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4명을 그 늙은 분들을 계속 그걸 할 수 있노? 여러분들은 국민배당금이 미래를 내다본 공약이라는 거 언젠가는 알게 된다 이 말이야. 하여튼 시간이 많잖아요. 하여튼 국민들은 미래를 못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주자,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 25년 전에 그 공약을 낼 때 나는 국민배당금을 만들어낼 때 미래를 훤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야. 알겠죠? 오케이.